가린이 친구들 안녕. 2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과학소년 2월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소년 2월호에는 이상기후에 빠진 지구를 구하라, 2022년 나사 지구관측 미션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고난도율님에게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게요. 고난도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과학탐정 고난도율입니다. 2021년에 전 세계에 닥친 전대미문의 자연재해가 여러 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2021년 12월에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에는 강력한 토네이도로 9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보통 토네이도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한겨울에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6월에 22도에 불과하던 평균 기온이 49.5도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700여 명이 사망하는 이상기후로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텐데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를 겪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20년간 저희 여름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만 있죠. 그래서 과학소년에서 이상기후에 빠진 지구를 구하는 미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 미션으로 열대저기압의 징후를 포착하는 트로픽스 관측이 나오던데 열대저기압은 대체 무엇인가요? 열대저기압, 위도 5에서 20도의 따뜻한 열대바다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 과정에서 점점 발달의 세력이 커지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함께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발달한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르죠. 단,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성 저기압만을 일컫는 이름이고 대서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은 그렇죠, 허리케인. 인도양과 남태평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사이클론이죠.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곳과 열대성 저기압 이름은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까지 생각하는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고난도율님. 그럼 이 열대저기압을 관측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도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열대성 저기압은 엄청난 재해를 일으키는데 2021년 전 세계를 통틀어 최악의 재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는 바로 그해 8월 미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다였습니다. 아이다는 엄청난 바람과 비를 뿌리고 미국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서 1만여 명의 이재민과 77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나사의 과학자들은 5.34kg의 매우 작고 가벼운 큐브셋이라는 초소형 위성 6개를 우주에 띄워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열대성 저기압의 발달 과정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트로픽스라는 지구를 관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열대성 저기압의 위험이 관측되면 이 열대성 저기압이 사람들이 사는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미션인 극한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JPSS가 나오던데 JPSS는 산불, 홍수와 같은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JPSS 위성의 특별한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JPSS는 위성이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어진 저궤도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돌면서 사각지대 없이 지구의 모든 곳을 샅샅이 훑어보는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쉴 새 없이 비행을 하면서 바다와 육지의 상태나 식물의 분포나 범위, 구름, 비의 진행 상황, 눈과 얼음의 범위나 대기의 수증기나 오존 농도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상학자들이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눈보라나 폭우,
산불 같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고 가뭄이나 대형 산불, 해양오염 등의 진행 상황이나 규모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치 지구의 CCTV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주 큰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산불의 크기나 방향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JPSS 위성은 야관에도 산불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공해주는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미션인 대기를 떠도는 광물 먼지를 분석하는 EMIT 이 미션은 무엇인가요? 나사에서는 2021년에 국제우주정거장으로 EMIT 관측 장비를 발사하고 설치해서 지구 대기 중에 떠다니는 광물 먼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광물 먼지는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아주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측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광물 먼지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악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죠. 문제는 광물 먼지가 불투명하고 단단해서 대기를 뿌옇게 떠 있으면서 햇볕을 차단할 수도 있고 몸속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색이 어둡고 철분을 띈 광물 먼지가 하얀 눈이나 얼음 위에 펼쳐진 추운 지방에 떨어지면 햇볕 반사율을 떨어뜨리고 흡수해서 눈과 얼음이 자연적으로 녹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녹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세계 곳곳으로 요즘 건조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광물 먼지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임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인 SWOT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해서 그 양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의 양과 기후변화가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기후변화로 지구가 뜨거워져서 남극, 북극,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가 녹는 바람에 지구의 해수면 높이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물의 97.5%는 짠 바닷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남은 2.5%의 담수, 즉 염분이 적은 민물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담수 중에 68% 이상이 바로 빙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빙하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은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WOT 미션은 갈수록 줄어드는 담수의 양을 파악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물의 능력을 확인하는 임무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 과린이들도 2022년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예를 들면 분리수거 같은 것부터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2월은 겨울방학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달이니까 과린이 친구들,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해서 과학 언니와 고난도율님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과학적인 호기심을 채워가는 것도 슬기로운 방학을 보내는 한 방법 같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